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값비싼 영양제도 이것저것 좋다는 것은 다 챙겨 먹고 운동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체중도 줄지 않고 건강도 기대만큼 좋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기나 한 것인지 괜히 돈만 허투루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효과 봤다며 추천한 사람의 얘기가 거짓말은 아닌지 의심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이유는 기본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나름 열심히 노력하는데 효과를 잘 못 보고 있다면 기본부터 다시 되짚어 봐야 합니다. 기본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뭔가를 해봐야 효과는커녕 잘못하면 부작용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 모두가 알고 있는 하지만 지키지 않고 있는 사는 날까지 지켜야 할 건강관리 절대 원칙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9988234 기본이 흔들리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서울대를 수석으로 들어간 학생들이 꼽는 그 공부를 잘하는 첫 번째 비결을 뭐라고 꼽았는지 기억들 나세요? 예습 복습 철저히 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에 집중했어요.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무엇 하나 대단할 것도 없고 전 국민 모두가 학창시절 선생님으로부터 귀 따갑게 듣던 겁니다. 예습 복습 철저히 해라. 마찬가지로 건강에도 기본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고 다른 것을 해보려는 것은 예습 복습 철저히 하지 않고 벼락치기 또는 컨닝으로 시험 점수를 좋게 얻어보려는 헛된 기대와도 같습니다. 그 좋다는 영양제도 몸의 장기들이 재기능 잘하고 건강할 때 그럴 때 약이 되는 것이지 건강하지 못할 때 먹으면 되레 신장 같은 장기에 부담만 주고 독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사는 날까지 건강하자면 기본으로 돌아가 그것에 충실해야 하고 기본을 지키는 것이 생활하는 데 대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들 모두가 알고 있는 하지만 잘 지키지 않는 사는 날까지 지켜야 할 건강관리 절대원칙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건강관리 절대원칙 첫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새날의 어린이는 무조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밤 늦도록 더구나 잠자리에 들어서까지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들여다보며 수면의 질을 깎아먹습니다.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다면 정말이지 웬만한 결심 아니면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아유, 왜 이렇게 재밌는 게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질 좋은 수면을 충분히 갖지 못하면 뇌 기능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살찌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 각종 질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건강관리 절대 원칙 두 번째, 소식. 그렇습니다. 적게 먹는 겁니다. 중년 이후 다이어트는 청년들이 하는 다이어트와는 전혀 다른 목적이어야 합니다. 청년들이야 뭐 이쁘게 보이고 매력적인 몸매를 가꾸는 것이 1차 목표라면 중년들의 다이어트는 건강 회복과 염증 예방이어야 합니다. 중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살이 붙기 시작하면 그만큼 몸에 독성이 쌓이고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몸에 좋다는 영양분이 필요 이상으로 넘쳐나게 되면 독성 물질로 변해 우리 몸을 공격하죠. 지금껏 우리 몸에 쌓여있는 그 독성 물질들을 배출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식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건강관리 절대 원칙 세 번째, 꾸준한 운동. 어린 시절 공부하라는 말을 지겹도록 들으면서도 반발하고 안 했던 것처럼 나이 들어서는 운동이 중요하다는 말을 그냥 귀뜸으로 듣고 넘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년 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대별 운동 실천율이 40대는 54.5%, 50대는 46.2%, 65세 이상 성인은 겨우 29.8%에 그쳤습니다. 10명 중 3명 정도만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60세 이상 성인들의 근력운동 실천율은 더 낮아서 겨우 17.7%에 불과합니다.
60세 이상 여성분들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 여성분들의 근력운동 실천율은 겨우 8.3%였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러면 운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운동은 여전히 안 하십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건강관리 절대원칙 네 번째, 마음 챙김. 마음속이 지옥이면 만병이 몰려옵니다. 마음 챙김을 하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 슬픔과 분노, 미움과 증오, 복수심, 그리고 스트레스에 압도당하면 우리 몸의 세포나 기관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 여기저기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마음을 감싸고 있는 부정적인 기운에서 벗어나 긍정 에너지로 가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부터 챙겨야 할 일입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건강관리 절대원칙 마지막 다섯 번째, 술, 담배 멀리하기. 술, 담배 없이 무슨 맛으로 세상 살아가냐고 말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술을 줄이지 못하면 여생을 병상에서 누워 지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술, 담배를 계속하면 여러 주요 질병의 발병률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말이죠.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동네 어느 할아버지는 하루 담배 세 갑을 피고도 천수를 누리셨어요. 이런 식의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들어서 자신의 흡연을 합리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술, 담배가 건강에 아주 해롭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은 동네 할아버지 한 분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왜 만들었냐면은 새해 들어서 제 몸무게가 다시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되짚어봤더니 기본이 흐트러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것이죠. 특별하지도 않고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을 영상에 담았다고 책망하는 대신 다 아는 그것들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노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르니만도 못합니다. 9988234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정신 맑게 지낼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건강관리를 위한 기본에 충실해야 하고 철저해야 할 일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기본에 충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